안녕하세요. 이상호입니다. 주디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저희 좀 특별한 데 온 것 같아요. 네, 집은 집인데. 네. 아주 특별한 집. 이거? 타이니 하우스. 와, 이런 것도. 이렇게 또 봐세요. 아니, 이거는 네. 부동산이 아니고 네. 우연히 내가 이 타이니 하우스를 만드는 이 회사를 알았어요. 네. 여기 아틀란타에 스냅되어 있고 네. 이 집을 여기서 직접 만들어요. 처음부터? 네, 네, 처음부터. 그러니까 이거는 House on a Wheel라고 네. 그렇게 할 수도 있죠. Square footage는 about 250 square foot이고 네. 이게 24 foot long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permit 필요 없이 그 땅이 만약에 RV 쓸 수 있는 땅이면은 네. 이거를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아, 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집 뭐 뒷마당에든지 네. 세워 놓을 수 있다는 네, 거잖아요. 네. HOA만 상관없으면. 네. 유틸리티도 커넥션 아주 이지하게 플러밍하고 일렉트리시티 다 커넥션 하면 되고. 네.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RV보다 좀 럭셔리한 거죠. 그쵸, 예. 맨날 다니는 거 아니고 예. 어디다가 서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 예. 요즘에는 아주 유행이에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이처 좋아하시고 그렇잖아요. 예. 그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도 예. 이거 만들고 있대요. 아 진짜요? 스페이스X에 가서 예. 살려고. 네. 그래서 예. Price는 around 70,000. 네. 네. 이거 저도 하나 사고 싶은데. 혹시 이거 뭐 이런 것도 되겠네. 막 우리 조지아 북쪽에 가면 땅 되게 네. 넓은 거 많잖아요. 네. 땅 네. 사가지고 막 RV 파크처럼 네. 그냥 타이니 네. 하우스 파크. 맞아요. 뭐. 맞아요. Airbnb를 네. 어떤 손님을 그 땅을 땅 사가지고서는 Airbnb 이거를 Airbnb 한 10개 그렇게 네. 하고 있어도 되고. 네. 네. 그래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라서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. 아, 내가 네. 이거 파는 거 아니고 그냥 그 좋은 정보 네. 공유. 네네네. 네, 네, 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한번 카메라 들고 제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네.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샘플로 세 개의 집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그 집 먼저 들어가 볼게요. 짜잔. 잠깐. 여기가 거실이에요, 여러분. 여기. 와, 창문도 딱 있고, 이렇게 열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네. 열지는 못하는데, 이렇게 문 닫고 나면은, 이렇게 딱 거실이 있습니다. 그래도. 와, 좋다. 그 다음에 이제, 조금 이제 더 안에 들어가면 여기 조그만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, 그 다음에, 네, 싱크 걸쳐져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뭐지 이게 스토브 전기로 되어 있는 거겠죠 당연히. 그래서 키면은 작동 되고 냉장고는 이제 이렇게 소형 냉장고 이렇게 넣어놓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종 뭐 수납 공간들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카메라맨 형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쪽에 샤워하는데. 물 연결해놨나? 아, 연결 안 했네. 샤워하는데, 여기 세면대.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보면, 여기 이제 볼일 보는 데까지 다 있어요. 그리고 여기 큰 방.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아,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냥 딱 잠자는 공간이네요. 여기, 아, 여기 에어컨이 다 달려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중간치, 중간 사이즈에 있는 집을 보러 갑시다. 여러분, 여기서 여기 이제 트레일러를 사가지고 이제 철까지 다 용접하고 직접 하는 데라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딱 세팅돼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준답니다. 네, 여긴 아까 거기보다 조금 더 아담하죠. 이제 거실이 이렇게 딱 중간에 위치했고, 이게 부엌, 키친, 이제 싱크,
여기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, 이제 이쪽으로 화장실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화장실 문을 이렇게 반도로 해서, 아까하고 구조는 비슷합니다. 세면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샤워실, 뭐, 볼일 보는데. 그리고, 이제 여기 또 이렇게 로프트가 여기 하나, 저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대요. 물론 이런 것도 다 커스터마이즈로 이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준답니다. 와, 대박. 창문. 너무 좋다. 산 같은 데다 이걸 딱 박아놓고 이제 에어비앤비? 예, 예, 그런 거 이제 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. 그러면 이제 밖에 쪽은 이제 아주 푸르게 보기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제 중간치 집 봤고요. 제일 작은 거 저거. 요거는 진짜 짧아요. 뭐 보시다시피 이게 RB처럼 오 110V에 연결시키네. 대박. 이 말은 즉슨 그냥 집 뒷마당에다 갖다 박아놔도 오케이겠네. 오케이.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. 조금 작죠? 이제 이쪽이 이제 거실이 되겠고, 이게 싱크. 그 다음에, 이쪽이 이제, 어? 세탁도 할 수 있어. 세탁기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쪽에 샤워, 뭐, 볼일 보는데. 여기는 이제 자는데 이렇게 사다리로. 이렇게 돼 있어. 2층에. 네, 이렇게 해서 다 둘러봤고요. 이 회사는, 우리 조지아주의 이렇게 스냅힐에 위치해 있어요. 제가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, 이제 모든 트레일부터 해서, 이제 철, 뭐 용접, 그리고 이게 겉에 이제 이런 자재까지 여기서 다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살 수 있답니다. 그리고 하나 말고 이제 여러 개를 구입하시면은 더 디스카운트도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, 여러분들 혹시 에어비앤비 사업이나 뭐 혹시 뭐 집 뒤뜰에 놔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제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정보는 요 밑에 따라 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